이거요? 제갈공룡이 총태각을 하면은 그 수명이 줄어들어요 점점. 그래서 오장원에서 실제로 그 삼국지 연의에서 죽잖아요. 그거를 나와서 재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드시나요? 다른 엔딩, 배드 엔딩. 잠깐만 이거. 어, 없다. 됐다. 이제 사마이 물리치면 되죠? 일기토가 있죠? 사마이, 설마 사마이는 만들어줬겠지? 사마이는 만들어줬겠지. 인간적으로. 거기 있는 대장, 상산의 조운이 상대해 주마. 와, 이게 좀 심하다. 이게 좀 심하다 이건. 이 심하다 겐지다. 적장은 어디 있느냐? 적장은 어디 있느냐? 내가 상대해 주마. 봐봐. 이렇게 했으면 전부대 50 경험치 줬었는데 내가 때려잡아가지고 미성으로 병사를 돌리겠어. 오장원으로 갑니다. 읽었었죠? 오장원으로 진출함으로써 장안까지의 거리가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장안을 탈취할 수만 있다면 수도인 낙양은 코앞이옵니다. 그래서 술잔치를 벌이자고 했는데 갑자기 휴식시간을 주도록 하시오. 나도 조금 피곤한 것 같군. 미안하지만 먼저 좀 쉬고 싶소. 꽉! 어떻게 되셨다는 거야? 공명전이 다 혹평을 받았지만 호평을 받은 게 있어요. 바로 이 BGM OST 삼국지 공명전의 OST는 호평을 받았어요. 보통 요때 삼국지 3부터 해서 크리스마스 5도 있고 뭐 각종 삼국지 코에이 시리즈의 어떤 코에이의 게임들은 다 OST는 진짜 칭찬받았어요. 이때 완전 코에이 황금기였죠. 사실상 촬영 감사합니다. 썰매 안 탈건데? 대항해시대 시리즈도 좋았고 대항해시대 4도 게임 별로라고 했는데도 BGM은 좋다고 했어. OST는 오장원의 지는 별 VS 6단 교회. 이것은 우리 군을 유인하려는 공명의 계략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 아무리 공명이라도 별을 조작할 수는 없지요. 강이요, 아무래도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소. 여기서부터 달라지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승상님. 정적으로 화목한 가정을 지키려면 크리스마스는 소영이랑 보내야 그렇습니다. 한다. 천명에 항거할 수는 없는 일이오. 내가 하는 말을 마음에 새겨듣게. 예. 내가 죽은 후 군대를 통솔하여 한중으로 퇴각하라. 그대가 군대를 지휘하라. 우리 군이 퇴각했다는 것을 알고 사마이는 꼭 추격해올 것이다. 그때는 내 목상을 모시고 가시오. 목상 말입니까? 만들어 놓았다네. 그게 없네? 그 뭐야, 불 켜고 그 하늘에 비는 건 안 나오네. 그 목상을 모시고 가면 사마이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착각할 것이요. 그리고 내 계략에 걸린 걸 알고 깜짝 놀라서 도망갈 것이요. 그것을 반드시 실행해야 하오. 그러면 촉구는 무사히 한중까지 돌아갈 수 있을 것이요. 소영이도 투수아재들한테 연말의 덕담도 듣고 반면교사로 삼게끔 하면 최고의 교육일 것 같다. 장수들을 진영으로 소집해주게. 그 촛불로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죠? 위원이 그 들어가서 쓰러뜨리는 거. 다들 모인 것 같군. 저것이네 장군 별자리요.
나무 피규어 승상수 제품 저것이 떨어질 때가 내가 죽을 때이요. 잘 보시오. 곧 떨어질 것이요. 부채 쫙. 유빈님, 한 왕조 제응을 성취시키지 못해 죄송하옵니다. 곧 가까이 가겠사옵니다. 저도 실제로 이거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이 엔딩은. 원내 제갈량이 촛불 켜고 왜냐하면 난이도가 너무 쉬워서 그냥 하다 보면 깨지거든. 그래서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촛불 꺼벼러서 제갈량 채팅창에 올라와 가지고 알았어요. 침착맨 갤러리에 누가 올렸더라고. 그거 보고 가자고 그 엔딩. 지금 그래서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승상님! 어떻게 유재석 같은 사람들을 멘토로 삼으면 안 돼요. 병신들을 멘토로 삼아야지. 그래야 저렇게 안 늙어야지 한다. 왜 하늘은 승상님에게 조금만 더 생명을 주시지 않았는가? 강유가 더 안타깝게 죽었는데. 맨오른쪽 놈 앞보고 있는 거 봐라. 누구냐 저거. 공명이 죽었는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어떻게 된 일일까요? 더 엔딩 아는 사람들은 게임을 정말 지지리도 공명의 장군별이 떨어진 것도 가짜가 아니었군. 생명의 등불이지. 공명의 죽음을 하늘이 나에게 알려준 것이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다 공격합니다. 이 원래 공명이 나갈 때는 15였잖아요. 공명이 죽으니까 이게 14로 깨알같이 줄은 것 같아. 촉군이 철퇴하는 이유는 딱 하나. 공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조금 기다리시지요. 공명이 없는 지금 그런 데까지 생각이 미치는 장소가 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다. 승상님의 마지막 비책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말겠다. 그럼 여기서 꽁꽁 꽁꽁 하죠. 꽁꽁 공명 죽는 엔딩 보고 이거 도망 성공적으로 도망가고 끝나겠지. 엔딩 나오겠지. 그건 엔딩이 아니에요. 아까 그거는 난 죽은 거야. 설마 이게 계속 진행되면은 공명이 목각 인형으로 계속 나오겠지. 목후진으로 계속 나온다고? 아니지. 술에 끌고 다니면서 목후진으로 나올 리는 없잖아. 사마이 빨리 쫓아와라. 총사령관님, 촉군의 동태가 이상합니다. 추격을 중지해서 상황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병법도 모르는 주제에, 인간 주제에, 어? 조금만 더 있으면 촉군을 섬멸시킬 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가? 한 소리 들었죠.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사마에 이거 뭐야? 어? 이거 들고 있는 거 뭐야? 저 산 위에 사람 그림자가 보입니다. 저것은 혹시? 봐봐 이거 보이죠? 피카츄 돈가스 이거 보이죠? 떡꼬치인가? 피카츄 돈가스인가? 아무튼 나 몰랐는데 계속 보니까 이게 좀 그렇네. 좀 신경 써서 좀 이렇게 좀 어? 도트 좀 찍어주시지. 이럴 수가. 짠. 말이 없어요. 목후진이죠. 내놈의 행동을 승상님은 이미 간파하셨다. 자 되돌아 공격하라. 죽은 척에서 군대를 유인하다니 엄청난 자군. 공명은 퇴각하라. 피카츄 돈가스 들고 이제 퇴각. 우리 이제 가만히 있으면 퇴각할 거야. 시체 걸어둔 게 아니고요. 봄띵 아이고 마위야 또 속냐. 어, 살아났어. 시체 걸어둔 게 아니고 나무를 깎은 거예요. 공명 모양으로 시체를 뭘 깎아요. 아 시체를 뭐 걸어둬요. 방건조 오징어야 뭐야.
헐레벌떡 도망가죠. 얘 못 도망가. 혼란 걸려가지고 홉지고. 허겁지겁 허겁지겁. 아 아줌마 케찹 안 발라졌잖아요. 환불해주세요. 피카츄 돈가스 신나게 이제 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거 봐. 혼자 먹으려고. 짠. 이럴 줄 알고 제갈량의 수분을 다 빼지 않았습니다. 아 못 봤어 대사 뭐였지? 야만 봤어. 끝났군. 그럼 빨리 한중으로 퇴각하자. 한중으로 퇴각했어요 이제. 미군 막사. 그 공명은 뭐 쿠진이었단 말이냐? 잡은 병사의 말에 의하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꼴인가? 그럼 나는 공명의 모쿠진에 놀아났다는 건가? 공명 정말 무서운 놈이군. 자기 죽음까지 계략에 이용하다니. 한중회의장. 승상님이 돌아가신 이상 성도로 돌아가시는 것이 최선책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퇴각도 승상님이 책략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성공했지 우리만으로는 사마의 추격을 피할 수는 이 위안이 나오겠다 없겠지. 그렇군요. 성도로 귀환합시다. 칭! 아니네? 뭐야 위안 왜 안 나와? 위안 왜 안 나와? 난리 법성을 피워야 되는데. 승상님! 승상님이 의지였던 한왕조 제응은 제가 받들겠습니다. 흔내기지만 지켜봐 주십시오. 아버님은 지금쯤 위나라 싸우고 계시겠지요? 그렇다면 좋겠다만. 한중에서 온 전령입니다. 강윤님으로부터 이 서신을 전하라 하셨사옵니다. 어머님 무엇이 써 있어요? 설마 그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 설마 이럴 수가. 어머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촉한의 승상 제갈량은 서기 234년 촉한의 건흥 12년 가을 오장원에서 그 인생을 마쳤다. 그의 나이 54세. 그 후 강유, 장원, 비위 등은 공명의 유지를 이어받아 촉한을 유지해갔다. 장원이 아니고 뭐 딴 거 같은데? 그러나 그들의 재능은 공명과는 비할 수 없는 것이어서 북벌은 끝내 성취되지 못했다. 위나라는 사마이의 손자인 사마염에 의해 망하고 새로운 국가 진나라가 세워졌다. 촉나라 오나라도 진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게 된다. 천하대세란 통일된 것 같으면 분열되고 분열된 것 같으면 통일되는 것이다. 띠용. 뭐 아무것도 안 나와? 아니 뭐 그래도 좀 정리는 좀 해주지. 송건 얼굴이라도 한번 비춰주지. 그래도 송건이랑 유선이랑 좀 한 번씩 비춰주거나 유연이 좀 헛소리를 하거나 좀 그거 좀 해주지. 올해 MBC 방송연예 대상 신인상 이병건 기대하겠습니다. 아니요 하잖아? 코에이 마크 뜨면서 끝날걸? 옛날 게임 이렇게 잔인해. 순창맨님은 컨셉 잡고 연기하시는 거 방송하기 전에 침투부에 올려야지 하고 생각해놓은 거 계획대로 연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런 거를 생각하고 하는 게 어딨어요. 오늘 할 게임이 뭔지도 모르는데 즉흥적으로 하는 거지. 하나! 콩명님!
먹고 오겠습니다. 어머니!